아무리 경제적으로 풍요해도 몸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참, 다 얻어도 참 네. 건강만 잃으면 다 잃는 거야. 네. 그래서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이 외면이라면 요즘은 더 중요한 게 정신 건강이야. 네. 아, 요즘 왜 이렇게 피폐해요,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까요? 네. 첫 번째는 강령, 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사는데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실바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연세들이 반 지나가죠? 네. 요즘 다 100살 사니까 네. 좀 오래 사시는 분은 120수 하니까 네. 이제 반 지나가는 50을 기준으로 한번 보죠. 50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보면요. 사실 태어나서부터 20살 때까지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야.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학창시절 참 다 고생하면서 컸어. 네. 그때로 돌려줄까? 아, 사실 고민이야. 고민이에요? 그럼 20, 30살 때까지는 그냥 간 거야. 네. 그때부터 내가 이 사회랑 일을 하고 살아서 50이 됐으면 네. 첫 번째 반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1의 봄. 이때는 사실은 씨를 뿌리고 땅을 개간하면서 찾는 봄이에요. 그런데 네. 50이 되면 이때부터는 바뀌죠. 뭐예요? 자유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2의 봄이라고 그러는데 열매를 거두어서 인생을 즐기기 시작해야 된다. 네. 멋지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50이라는 숫자, 60이라는 숫자는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거야. 우리 뭐 50 이제 정년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더 걱정인데 네. 그러니까 50대면 60대면 이런 이야기 하시면 전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100살을 두고 보면은 50이라는 시간이 이제 시작이야. 네. 이제 새로운 시작이지. 그래서 공자님은 어떤 표현을 쓰시냐면요. 자, 만약에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진흙탕에 빠졌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흙탕에서 바로 날아오를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날아오른다고 제일 처음에 이제 옆에 있는 반석 하나 찾아서 좀 쉬고 진흙을 말려야지. 네. 그 다음에 못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에 하나 올랐다가 네. 그리고 창공으로 등성이 올랐다가 창공으로 싹 날아오른 거야. 네. 이게 인생으로 보신 거예요. 이게 주역의 점괘인데 점점 풍산 점괘라고 해요. 네. 그거 좀 어려우니까 풍산 점괘인데 요거를 공자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 우리가 지우학이다. 이립이다. 마흔은 불혹이다. 얼마나 유혹이 많고 힘들면 불혹이라 그랬겠어. 네. 그럼 마흔이 돼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군자인 거야. 네. 그만큼 삶에서 유혹이 많아요. 네. 너 좀 성공하려면 말이지 라고 유혹하고 네. 너 저기 세상에 좋은 게 있는데 말이지 유혹하고 이런 그 유혹함에 넘어가지 않는 게 이제 마흔인데 그때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다고. 네. 근데 50이 되면 어때요? 공자님은 지천명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천명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는 거야. 그리고 60이 되면 이순이고 70이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종심소욕 부류구라. 이거를 조금 종심이라고 짧게도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내 마음 닿는 대로 가도 거리낌이 없는 거야.